바로 식전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열기념식 식전 공연 사회를 맡은 교무관장 박혜룡입니다. 오늘 식전 공연이 있고 11시부터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기념식 후에는 또 식후 행사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전국에서 같이 기념식을 봉행하는 동덕인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일기념 경축 식전 공연을 하겠습니다. 하점선 단장께서 이끄시는 천도교 연합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오늘 합창 곡목은 주무의 노래, 개벽의 등불, 개벽 행진곡, 보리밭, 장미, 청산의 살리라 이상 여섯 곡을 공연해 주시겠습니다. 지휘의 김윤경, 반주의 정영주 동덕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콜곡을 청하셔도 지금 못할 시간입니다. 지금 잠시 후에 154주년 지일 기념식을 공유하기에 앞서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족종교협의 회장이신 박우규님 오셨습니다. 결혈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김정환님 오셨습니다. 교령님 참석하셨습니다. 당연히 참석하셨습니다. 교령님이십니다. 종법사님 모셨습니다. 연은혜 의장님이십니다. 이철기 전임 교령님이십니다. 박남수 전임 교령님이십니다. 송범도 연은혜 부회장님이십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곧 이어서 지일 기념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화관장의 집례로 지역임의식이 봉행되겠습니다. 포독 158년 오늘은 혜월신사께서 수훈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아 천도교 제2세 교조가 된 15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하공연 사회를 맡은 역사예술단 오현승 단장입니다. 봄 향기 가득한 4월에 여러분들의 화사한 얼굴을 뵌 것 같은데 입추가 지나 어느덧 8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보니 저의 마음도 정말 기쁩니다. 그럼 오늘 지일 기념식 축하 음악회를 열어줄 멋진 성악가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역사를 노래하는 성악팀 히스토리 보이스입니다. 이미선, 이동원, 이주희, 전하은 아름다운 네 분의 성악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불러드릴 노래는 님이 오시는지, 뱃삼의 무초,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매우 뜻깊은 노래입니다. 해월 최시영, 오늘 행사를 위해서 처음 선보이는 창작곡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세요. 성악가 분들이 멋지게 노래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찬 박수만큼 훌륭한 칭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히스토리 보이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이 교당에 가득하네요. 정말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네, 다음에는 히스토리 보이스에 이어서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로 꾸며진 역사 어린이 합창단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역사 어린이 합창단 나와주세요. 역사 어린이 합창단은 역사적인 사실을 노래로 승화시켜 보급하는 데 앞장서는 기능성 합창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일 기념일을 맞이하여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인천 서구 등 여러 지역의 연합팀이 모여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노래 태극기,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죠, 반달, 이렇게 두 곡을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앵콜이 나온 건가요? 네. 그러면 더 힘차게 앵콜을 부탁드립니다. 앵콜! 앵콜! 네. 우리 사실은 이렇게 뭐 저희가 앵콜을 준비한 거는 없지만 저희는 역사 어린이합 창단은 항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갖기 때문에 내일이 바로 광복 72주년 광복절이 저희 어린이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군들이 부른 저희가 항상 저희 어린이들이 부르고 있거든요. 독립군과 어떻게 앵콜로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우리 역사 어린이합 창단 독립군가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교조는 살신 성인하신 동학혁명가이셨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순교하신 그 뜻을 기리는 노래로 아까 히스토리 보이스 성악가들이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자, 우리 역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까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훌륭한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뜻깊은 음악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153주년 지일기념일 경축음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